춤이 좋았던 소년 박중재. 언제부터 춤을 추게 된 겁니까? 8살 때였을까요?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 이런 판도 되게 많았고 춤 자료 같은 게 되게 많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보면서 따라한 거예요. 따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저 춤추는 거 보고 얘도 역시 그런 느낌이 있구나. 어느 날부터 저를 막 자 너 돌아봐 돌아봐 자 벽발고 한 발 오케이 자 저를 막간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. 저도 하고 싶었고 요즘에 가장 기분 좋은 게 3년 전인가 이제 세계 비보이 때 우리나라 1등을 예예 예. 그 친구들 다 저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. 친구들 상대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가르쳤거든요. 초등학교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어느 날 세계대회를 보는데 아 내가 춤췄다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 있죠. 제가 또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. 댄서지 백댄서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백댄서라는 예. 표현을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미국 유명한 가수분들은 우리 댄서들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죠. 거기서는 예. 댄서라는 게 굉장히 큰 이건데 이 댄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침이 더 되는 거고 예. 어렸을 때 예전에 그 문희준 씨가 나오셔가지고 송파의 노랑바지라고 하면은 다 알았다 그러는데 제가 당시에 닉네임 뭐였어요? 저는 그냥 박충재라고 하면 동네에서 좀 박충재 특별한 닉네임 없지 그냥 제가 저도 송파 쪽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문희준 씨 그 강타 씨가 그래서 저 신화 소개시켜준 이유가 월등히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다. 박충재라는 친구가 있다. 그래서 그때 HOT 그때 회사에서 계속 학교 찾아오더라고요.